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연 연구원 함께 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는 거죠? 뭔가 헤어스타일 약간 엘라스틴 하셨어요? 아, 근데 약간 이 나이대가 좀 이제 우리 정연구원님이 저보다 네. 상당히 이제 어리신 걸로 아는데 엘라스틴 뭔지 아세요? 알죠. 아, 아시는구나. 다행이군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농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정나연 연구원님과 함께 알아볼 종목은 금 관련된 거예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게 또 금값의 상승을 부추겼고 여러 가지 뭔가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금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볼까요? 네, 바로 세계 최대 금광 업체인 뉴몬트입니다. 네, 뉴몬트.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금값이 오르면 금광을 더 많이 캐나요? 금광에서 금을 더 많이 캐나요? 그만큼 이제 네. 채굴 하나 채굴 했을 그러니까 같은 양을 채굴 했을 거죠? 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좋고 그쵸. 또 그만큼 더 많이 채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값이 올리니까 물 들어올 때 또 노젓는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실제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금 관련된 ETF 그리고 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 단계적으로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이 금 관련된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뉴몬트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요. 먼저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좀 볼까요? 네.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값 강세와 함께 뉴몬트에 대한 블룸버그 컨센서스상 투자 의견을 보면 매수 의견이 71%, 보유가 24%, 매도가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5%,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매수와 보유 의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금광업체 뉴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뉴먼트는 세계 최대의 금광 업체입니다. 2월 들어서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1,600를 넘어서면서 동사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저금리 환경, 미국발 무역 갈등,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에 더해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5.1%를 담당하고 있는 금광 업체가 바로 뉴몬트인데요. 1925년에 회사가 상장이 되었고 금광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금 외에도 은, 구리, 비철금속으로 비철금속인 아연이나 납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고 광업 지역은 북미, 남미, 호주 및 아프리카에 걸쳐서 전 세계에 분포해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처음부터 1위 금광업체였던 것은 아닌데요. 원래 이제 1위였던 베리골드를 제치고 금 생산 1위가 업체가 된 것이 바로 2018년입니다. 2012년부터는 금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베리골드가 수익성이 낮은 금광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면서 생산량 축소를 단행했습니다. 반면에 뉴먼트는 가채 광량을 34% 축소하되 채굴률 향상을 통해서 생산량을 500만 온스 전후에서 유지하면서 1위로 올라섰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금 가격이 다시 강세를 띠자 지난해 베리골드가 동사에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이미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를 거저하고 오히려 또 다른 대형 금광업체인 골드코프를 인수해서 1위의 입지를 오히려 공고히 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동사의 연간 금 생산량과 금 가채광량이 각각 630만 온스, 1억 온스를 기록해서 2위인 베리골드와의 생산 격차를 확대시켰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2018년부터 굉장히 이 뉴몬트라는 기업이 세계 최대의 금광업체로 떠올랐는데 지금 보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실적도 갑자기 대폭 증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이 대폭 증가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골드코프 인수하면서 실적이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 또 금 가격 강세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이 회사의 주가가 2012년 말 이후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는데요. 금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가와 금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과 5년 기준으로 각각 0.66, 0.80으로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9% 상승한 금 가격은 올 연초 이후에도 미국 이란간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이슈로 온스당 $1,600를 넘어섰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전고점인 $1,800 후반대까지는 10에서 15% 정도 상승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징해 있는 시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금 가격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간 2차 무역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EU 간 무역 갈등도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실질금리 하락과 신흥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강세 지지 요인입니다. 물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악화될 경우에 금 가격과 함께 동사의 주가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향후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중 2차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전개되고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스탠스 강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험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주식 가격이 오를 때도 크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동조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이슈가 발발하자 더욱더 자금이 금 쪽으로 많이 좀 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뉴몬트가 얼마나 금을 생산을 하느냐 여부일 텐데 향후 5년 동안의 생산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뉴몬트의 강점이 바로 지속 가능성에서도 또 한 번 찾을 수 있는데요. 회사는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사업을 계속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과 경영진의 운영 능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또 동사는 금뿐 아니라 다른 금속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광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재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경영진은 향후 5년간 금 생산량을 620에서 670만 온스에서 유지하되 그 외 금속 생산량을 130에서 150만 온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이 금 외 금속을 보면 6,300만 온스 규모의 가채 강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들로부터 연간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출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회사는 채굴률 증가와 비용 절감을 통해서 2019년 온스당 966달러였던 총 생산 원가를 5년 내에 최대 17%까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도 그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 2021 회계연도 동사의 EPS는 2.1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2018년도 0.64달러의 3배가 넘는 이익입니다. 다만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 금 강세와 골드코프 인수 및 합작사 설립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EPS 성장률이 2020 회계연도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 2021 회계연도에는 다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뭔가 특이한, 그러니까 이 기업을 뭔가 투자할 만한 이유를 또 다른 거에서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회사의 우수성을 찾아보자면 네. 보자면 ESG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동사의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상의 우수성이 회사의 투자 매력을 더욱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2007년 금광업체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지수에 편입될 만큼 ESG 가치 제고에 앞선 기업입니다. 또한 투자평가사들에 의하면 5년 연속 지속 가능성 1위 금광업체로 평가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블룸버그 ESG 공식 점수 기준으로 S&P 500 전체 기업 중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성과평가에서 회사는 보건 안전 부문의 20%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10%라는 높은 비중을 반영할 만큼 ESG 가치를 제고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투자 기준에 ESG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에 동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금값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이 보였던 오늘은 뉴몬트라는 세계 최대 금광기업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